안녕하세요. 고생기타의 고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의는 박혜경씨의 레몬트리라는 노래입니다. 원래는 프리스가든이라는 외국 밴드의 노래인데요. 남성 보컬이 불렀던 곡을 키로 어레인징해서 우리나라의 박혜경씨가 단촐하게 불러서 리메이크했던 곡입니다. 아이들도 많이 부르고 좀 많이 알려진 곡인데요. 잘 보시고 그림코너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이 노래는 D플랫 키이거든요. 우리는 편의상 D플랫 키를 좀 쉽게 연주하기 위해서 1번 프렛에 카포를 끼고 연주하시는 진행을 할게요. 코드 보실게요. A마이너 5번 줄 개방현 4번 줄 E프렛 3번 줄 E프렛 2번 줄 1프렛 다음으로 E 코드예요. 6번 줄 개방현 5번 줄과 4번 줄은 E프렛 3번 줄 1프렛 그리고 나머지는 개방현 다음으로 E마이너 이 코드에서 3번, 1번 손가락 띄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D마이너 6번, 5번 뮤트, 4번 줄 개방현, 3번 줄 E프렛 그리고 2번 줄 3프렛, 1번 줄 1프렛입니다. 다음으로 G코드 6번 줄 3프렛, 5번 줄 E프렛 그리고 1번 줄 3프렛 다음으로 G7 G코드 잡았던 폼에서 1번 손가락만 1번 줄에 1프렛 눌러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C코드 5번 줄에 3프렛 4번 줄에 2프렛 2번 줄에 1프렛 다음으로 D7 3번 줄 2프렛 2번 줄 1프렛 1번 줄에 2프렛 다음으로 F코드 1번 프렛 전체적으로 바렛 해주시고요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에 2프렛 그리고 3, 4번 손가락으로 5번 줄과 4번 줄에 3프렛 눌러주시면 되겠대요. 다음으로 리듬과 진행을 매칭하여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노래는 BPM 143의 미디엄 셔플 곡이에요.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미디엄 셔플이라는 거는 그 바운스 필이라고도 흔히 말합니다. 4분음표를 3개로 먼저 쪼개봐요. 1, 2 이해되시죠? 3개로 쪼갰을 때 앞에 1과 요 N 1, 2, N 할 때 1, N 요 박자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최대한 뒤로 밀어주면 밀어줄수록 레이백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레이백 시키지 말고 약간 앞으로 오는 거예요. 굳이 두 개, 한 개 정도의 느낌? 그러면은 약간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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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따 하는 약간 절뚝절뚝거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바운스 필이라고 합니다. 스윙 필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진행을 해보면 다운 업을 표현을 할 건데요. 스트레이트와 대비되는 말인데 스트레이트는 1, 2, 3, 다운업이 편차가 없이 일정하죠. 근데 바운스 필은 네, 이런 식의 리듬으로 진행이 되어져요. 이 바운스 필이 숨어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면서 본인 걸로 만드시길 권해드릴게요. 첫 번째 진행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인트로 총 8마디 진행이네요. A마이너와 E마이너 처음에는 근데 노래가 약간 단촐하게 시작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4분음표가 좀 많이 사용이 되어져요. 그거 잘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4 어렵지 않죠? 4분음표니까 E마이너 그 다음 A마이너 E마이너 1, 2, 3, 4에서 심표니까 잡아주세요. 다음 진행은 A파트 12마디가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총 24마디 진행이네요. 쭉 연결해서 A파트 두 번 보여드릴게요. 3, 4 아침이 오는 그 소리에 난 놀란 듯이 바빠져야 하겠죠 걸어가고 A마이너 그다음 또 E마이너 D마이너 가죠 자 여기도 1, 2 1, 2, 3 또 한 번 더 자고 싶고 잠 오래된 친구도 보고 싶죠 그네 빠지던 남자도 나 오늘따라 안 보이는 거죠 D 마이너 1, 2, 3, 4 1, 2, 3, 4 어렵지 않죠? 다음 진행은 B파트 진행인데요 B파트 진행은 총 16마디 진행이네요 마찬가지네요 8마디씩 2번 그래서
16마디 진행인데요. 뒤에 포인트에서는 조금 코드 진행이 달라져요. 그래서 연결해서 차분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이 바운스 필의 리듬이 나와요. 3, 4. 분명히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스트레이트와. 인털러드 8마디인데요. 이 박혜경 씨의 스캣 따다디 요 스캣도 같이 나오는 진행인데요. 같이 연결이 되는데 A 파트 뒤에 부분 그대 8마디와 코드 패턴이 동일합니다.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네, 다음 진행은 A 파트 진행한 이후에 2번으로 와서 브릿지 파트 진행으로 갑니다. C 파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드 진행은 E 코드로 출발하네요. 조금 다른 색다른 코드 진행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잘 보실게요. 8마디 진행입니다. C 파트 3, 4. 진행인데요. 기본적으로는 A 파트와 유사해요. 얼굴이 아픈가요? 바람이 손에 가 줄게요. 이해되셨죠? 그 이후 진행은 새롭게 B 파트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 B 파트 진행을 8마디 진행한 이후에 다시 6마디 그 후에 코다로 뛰어서 마지막 B 파트로 갑니다. 마지막 B 파트 진행을 섹션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3, 4. 더 예쁘게 나의 마음을 상큼하게 할 거야. 가슴에 가득히 내 꿈에 숨겨 4분은 표. 3, 4. 1, 2. 노란 빛깔 레몬. 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노래가 단촐하게 끝나게 되어요. 노래가 깔끔한 노래일수록요, 그 느낌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바운스 필 느낌을 충분히 연습하신 후에 이 노래를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영의 레몬츄리라는 강의였고요. 강의 신청곡 있으시면 저희 카페 한번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할게요. 자,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하세요. 지금까지 공쌤이타의 공쌤이었습니다. 새롭게